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제 로봇이 정말 발전하고 있는데 얼굴에 살아있는 인간 피부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얼굴처럼 예, 피부가 그렇죠. 자라가지고 네. 사람 얼굴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로봇이 쥐새끼처럼 빨리 막 돌아다니는 로봇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 외에 뭐 다양한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빅테크들이 얼마나 휴머노이드 로봇에 연간 그죠 몇 조씩 투자를 하는데 얼마나 투자하는지를 또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AI 마인드봇에 이제 마인드 칠드런이라는 로봇을 만드실 우리 네. 배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영훈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로봇 얼굴에 이제 살아있는 인간의 피부를 딱딱 붙이기 시작했어요. 현실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로봇 얼굴에 어떻게 이제 인간의 피부를 그죠 고정할지 그런 기술을 놀라운 기술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뭐 이거 사이파이 사이언스 픽션 영화 같은 거였죠. 그죠?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이게 네. 현실이 되었다. 네. 예, 라는 거고. 이제 이게 2년 전에 시도를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했다 이런 겁니다. 살아있는 네. 피부로 된 손가락부터 제일 먼저 네. 해가지고 손가락에 피부가 살아나고 사람의 피부가 이 콜라겐으로 이제 돼 있는데 예. 이제 사람의 그 실제 피부를 잘라서 옮긴 건 아니고 콜라겐을 가지고 인공 피부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피부하고 똑같은 거죠. 대단한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예. 도쿄 대학의 쇼지 그죠? 쇼지 다케우치 교수가 지금 생체 공학 피부로 이 손가락을 덮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네. 이렇게 지금 이 안드로이드형 로봇뿐만 아니라 자가 치유, 촉감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피부 개발에 아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네. 새로운 기술의 이 가능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형외과 같으면 정말 좋겠죠. 또 그렇죠. 특히 네. 이 화상 환자들 그죠. 네. 화상 환자들에게 피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피부를 딱 덮어버리면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그죠.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얼굴에 살아있는 인간의 피부를 부착하는 기술. 이 기술이 이제 화장품도 화장품으로 테스트도 되고 성형외과에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네. 로봇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네.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실 로봇은 대부분 다 실리콘이란 재질을 이용해갖고 그렇죠. 예, 사람하고 좀 유사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이번처럼 인공 피부를 이용해서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질감을 갖게끔 하는 거는 아마 처음 시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의료 기술도 되고 그죠 뭐 윈윈하는 여러 가지 좋은 기술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여담이 있더라고요. 그 인공 그 피부를 로봇에다가 이제 바를 때. 그걸 이제 부착을 시켜야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이 부착이 안 되면 이게 떨어지면은 헐렁헐렁거리니까 예. 그걸 이제 옛날에는 이제 앵코 방식으로 해갖고 하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오돌오돌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였는데 V자형으로 이게 그 호응을 파갖고 거기서 배양을 해서 그걸 딱 붙이는 방향을 해갖고 실제 피부하고 붙인 거하고 똑같이 만들었답니다. 그것도 하나의 또 예, 대단한 기술이라고 신기술이죠. 네, 네. 획기적인 발전이다 이렇게까지 네,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또 생존해야 되고 그죠? 오랫동안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되고 유지가 되어야 되고 면역 체계 거부 반응이 없어야 되고 그렇죠. 그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했다. 결국은 네. 일본에 있는 쇼지라는 과학자가 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로봇 얼굴에 살아있는 인간 피부 붙이는 거는 지금 쇼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다른 데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연구를 네, 하고 있다라고 뭐, 합니다. 필요한 연구죠. 예예예. 예.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부분 부분 그죠. 이거는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그린 거예요. 그려달라 네. 그랬더니 네. 이렇게 그린 거고 로봇이니까 여기 실제로 피부가 그죠 살아있는 네. 모양인데 이거는 그린 거니까 실제는 아니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그
실제로는 그 피부는 아니고 그죠? 그냥 네. 로봇입니다, 로봇. 네. 그리고 요게 지금 요게 그 회사에서 네. 노력한 겁니다. 노력을 네. 해서 요 피부를 만들어서 여기다 붙이고 어깨에다가 붙이고 네. 어 그렇게 지금 네. 한 건데 손가락 예, 예 그죠? 여기 요 손가락을 제 처음으로 네. 손가락에다가 피부를 이제 갖다 붙이는 건데 처음이라 그죠? 네. 처음이라 그냥 아, 모두 크게 뭐 예 크게 그죠? 뭐 인상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피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만든 피부가 지금 짤로 그죠? 이렇게 움직일 수조차 있다. 이렇게 네, 재미있네요. 예, 인간 피부를 네. 완전히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진짜 우리가 뭐 눈물 흘리면은 그죠? 뭐 그 웃으면은 또 그죠? 웃게 되는 이런 그 주름이 다 생기겠죠. 네, 인간 네. 피부니까 네. 지금 여기도 웃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웃는 네. 모습이 웃으니까 이게 올라갑니다. 이게 위로. 이제, 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안드로이드로 가는 이제 단계를 차근차근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아무튼 이렇게 2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도쿄 대학의 쇼지 다케우치 교수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라는 게 정말 네, 놀랍습니다. 놀랐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이미 BMW 공장에서 일을 해요. 노동자로 네. 취직을 네. 했습니다. 네. BMW 공장에 일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6개월 만에 놀라운 발전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사람 대신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피규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피규어가 아마 지금 제일 뭐 앞서가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예요. 네. 피규어가 은색 휴머노이드 로봇이 BMW 제조 공장에서 첫 직장을 얻었다고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 학습 방식 이런 목표를 가지고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실제로 일터에 나가서 일을 수행한다 이런 큰 변화가 왔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이 하드웨어 AI 모델들이 지금 뭐 옛날에는 허황된 꿈처럼 들렸지만 이제 실제다 그죠. 로봇을 훈련하고 제어하는 AI 모델이 그죠. 초기 단계지만은 확실하게 이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오픈 AI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피규어에 네. 오픈 AI 음성 엔진과 네. 언어 모델 그다음 새로운 차원의 인간 로봇 상호작용도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하고 차별화하는 게 바로 인간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 앞에 있으면은 그 인간이 못하는 건 내가 하고 그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 해주고 네.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옛날에 그 전통적인 산업용 로봇은 뭐 인간하고 상관없이 그냥 쿵쿵 계속해서 그죠? 네.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받고 빼고 간단한 작업을? 움직이고 이런 것만 했는데 이제 네. 인간처럼 네. 상대방의 느낌을 보고 네.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조사를 좀 해봤더니요. 공장에서 이제 지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부품을 그 지그에다가 구멍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놓는 작업을 이제 이 로봇이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 구멍을 맞추는 게 어려웠는데 학습을 하다 보니까 그 구멍을 맞추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사람의 수준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나의 굉장히 큰 첫 발자국을 지금 디딘 겁니다. 지금. 그렇죠. 네. 예, 산업용 로봇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인간이 하기는 힘든데 훨씬 빨리, 그래서 훨씬 효율적으로 해낸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규어에 6개월 전에 이제 BMW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다양한 것을 습득하고 목표에 그냥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두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기계가 오픈 AI 음성 엔진 그죠 언어 모델 사용해서 말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업용 로봇하고 달리 산업용 로봇은 말 전혀 못하죠. 네, 얘는 말도 네, 하고 네. 그래서 큰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 그죠 공장에서 BMW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 로봇 것을 그린 겁니다. 아무튼 네.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이게 지금 피규어인데 피규어가 지금 굉장히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리고 BMW 조립하고 있는 이게 지금 이제 일반 산업형으로 보시면 그냥 그저 반복되는 일, 그저 아까 구멍 찾아가지고 구멍에 뽕뽕 꽂는 거 뭐 그저 옮기는 네. 거 하는데 얘는 지금 컴퓨터를 앞에 두고 그죠? 네. 여러 가지 인간과 협동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게 하나의 차이점이죠. 그렇죠. 옛날에 산업용 로봇은 꼭 인간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인간이 되면서 인간처럼 생각을 하고 순간순간 판단을 하면서 자기가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이 제품의 품질 향상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그죠?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7억짜리인데 여기도 지금 테슬라 로봇에 이제 테슬라 공장에다가 지금 투입을 하려고 네.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말까지 하면서 인간하고 네. 소통하면서 네. 공장에서 인간을 대신하는 이런 네. 역할을 하게 되면 산업용 로봇 말도 못하고 그냥 대풀이 하던 그죠 네. 레피테이션 네. 똑같이 하던 것들 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훨씬 고급스러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현실적인 가상의 네. 쥐를 통해 본 로봇의 민첩성. 지금 쥐 새끼가 얼마나 빨라요. 그죠? 사람이 못 잡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더 빠른 로봇이 나왔다. 아, 굉장한 겁니다. 얼마나 빠른지. 쥐는 놀라울 정도로 민첩한 동물이다. 그렇죠. 그죠? 뭐 굉장히 빠른 건데 로봇은 굉장히 슬로우합니다. 천천히 그죠? 저 이렇게 가다가 이제 로봇에도 민첩성이 들어갔습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개발했느냐 하면 구글의 딥마인드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움직임을 제어하는 신경 회로를 그죠 파악해서 가상의 쥐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게 쥐처럼 로봇이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또 뭐 거의 성공을 했다. 그렇죠. 이거는 인공신경망 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장에서 뛰어다니는 쥐의 모습, 신경 기록 이런 거를 다 만들었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올베츠키 박사가 환상적이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나 멋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딥마인드는 구글에 팔았어요. 딥마인드라는 이 회사가 그 하사비스가 처음에 벤 고르젤 밑에서 일을 하다가 어머니가 아프다 그러면서 영국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때 이미 이런 아이디어를 다 여기서 습득해가지고 가서 네. 연구를 해가지고 이놈을 구글에다 파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받고 네. 딥마인드 그렇게 네. 됐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고 네트워크로 훌륭한 그런 리소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더욱더 발전을 많이 시킨다. 이것도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실제로 진대 그죠. 제가 돌아다니는 건데 어떻게 데이터 플로우 다이아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도 다 그려주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쥐가 움직이려면 신경망 그죠? 신경을 어떻게 조작을 잘 해야 되는지. 네. 예. 사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피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피부. 예.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은 1m에 한 1초에 1m 정도밖에 움직이지 못하게끔 대부분 다 로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MIT에서는 가장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쥐의 신경계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빨리 행동하기 때문에 그걸 연구해서 로봇에다가 이제는 빠른 움직임을 부여하겠다. 그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제는 이제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까지 우둔했던 로봇의 움직임을 이제 저렇게 빨리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좀 연구를 하고 있으니 로봇의 그 미래가 어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아주 초기이지만 그죠? 초기이지만 네. 가상으로 그 로봇의 민첩성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버추얼 마우스, AI 버추얼 마우스에서 가상의 질을 그죠? 가상의 질 막 돌아다니는 것처럼 해서 그놈을 로봇에다가 네. 주입시키면 로봇도 그죠? 지처럼 그렇게 빨리 움직이겠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움직이는 요 형태를 보면은 쥐가 그죠 살살 돌아다니는 거 로봇도 이런 식으로도 못 다니는데 그죠 로봇이 이제 앞으로 빨리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딥마인드입니다. 구글의 딥마인드. 그래서 딥마인드에서 이런 모형을 지금 그려가지고 민첩한 네 손가락 로봇 그죠 로봇 손도 이제 개발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이게 쥐는 손가락이 네 개인가 보죠. 다섯 개가 아니고 아무튼 잘 모르게 안 세워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매우 민첩한 네 손가락 로봇을 손을 만들었다. 이놈은 브리스톨 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네. 브리스톨 대학의 애니 로테이트라는 인공 촉각 손가락 끝이 매우 민첩한 로봇의 손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손도 만들고 빨리 돌아다니게도 만들고 뭐 지금 하루하루 정말 너무 네, 빨리 세상이 그렇습니다. 바뀌었어 그죠? 네.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네. 모든 것이 정말 변하고 있다 또는 공부하고 개발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하고 이렇게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제가 초조해집니다. 벌써 이렇게 기술들을 굉장히 그 미래지향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제 그러한 이제 경쟁사들의 동향을 잘 우리가 그 정보를 가져다가 우리의 그 마인드봇에다가도 충실히 잘 집어넣어서 경쟁력을 이끌고 만드는 게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네. 그렇죠. 한국 분들에게 로봇이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까지 네.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죠 우리가 네. 따라갈 수 있다. 네. 예, 그 뭐 적을 알아야 그죠. 네. 손자병법에. 네, 저도 알아봤지만 아마 박용숙 TV가 아마 이 로봇에 대해서의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정보를 제가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보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뭐 로봇뿐만 아니라 아주 신기술 그죠. 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죠. 특히 로봇에 말이에요. 어디까지 왔다. 어제 나온 기술, 오늘 나온 기술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네. 우리 그 배용훈 선생님에게 스트레스를 제가 엄청나게 네, 많이 네. 인사이트가 많이 됩니다. 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 조작 개선에는 작동 복잡성도 있고 정밀 제어 시스템도 있고 뭐 손가락을 사용해서 손으로 조작하는 여러 문제라든가 뭐 저 오픈 AI에서도 다양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브리스톨 대학에서는 이제 인간 피부의 내부 구조를 복사하는 것을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3D 프린트로 또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전 세계 온갖 사람들이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네. 새로운 연구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서 네. 눈만 돌리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루가 지나면 그냥 뭐 이제 고개 한번 돌리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루가 아니라 한 시간만 지나도 무슨 눈 깜짝하고 나도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그래서 또 이거 좀 재밌어요. 놀랍게도 특정 미끄러짐 감지 기능이 없어도 촉각 센서는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을 감지하여서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로봇이 미끄러져서 잘 그렇죠. 뒹그렁하고 예. 넘어지고 뒹그렁하고 넘어지고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레이스도 넘어져갖고 한번 예. 우리도 한번 가는 거고 예. 그렇죠. 한번 넘어지면 그 데미지가 큽니다. 그래서 그렇죠. 특히 머리죠. 예. 머리가 깨지면 그게 막 몇 억짜리가 깨지는 글쎄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촉각 감지, 물체 안전 뭐 온갖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 배워야 할 게 너무 많다. 그죠? 네. 너무나 많은 것이 새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너무나 빠른 발전을 따라가려면 그죠? 따라가려면 투자 금액 같은 걸 보면 놀라워요. 네. 그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하는 액수들을 보면은
자, 테슬라 같은 데는 2022년에 10억이 1조거든요. 1조가 넘죠. 1.3조죠. 그렇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요건 한 15조 정도 되겠네. 15조를 네. 지출을 했다. 그러니까 1년에 그죠? 연간 보통 몇 조씩을 투자해요. 네. 그게 우리는 지금 뭐 걱정입니다. 지금 많은 좀 그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참 좋은 내용 같아요. 이렇게 제대로 된 로봇을 만들 때 이런 빅테크들이 거의 수억 불에서 수십억 불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셔라는 회사도 70명의 연구정이 연구 개발하고 있으니 우리 마인드봇도 굉장히 훌륭한 기획을 갖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온 타임에 만들려면은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에 대한 또 그 플랜도 우리가 잘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가 지금 제일 많이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그죠? 구글에는 그렇죠. 매년 연구만 하고 있는데 수십억 이거 수십억이라는 게 이것도 뭐 몇십조입니다. 몇십조. 이 중에 일부는 휴머로이드 쪽에 아마존도 수십억 몇조를 투자하고 있고 메타도 지금 몇조 연간입니다. 그죠? 연간. 총 몇 조가 아니고 매년 몇 조씩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글로벌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은 2030년이 되면은 그죠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2%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체 시장 규모는 그죠 이게 1조, 10조, 100조, 150조, 150조, 네. 160조 정도가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하다. 뭐 구글은 그죠. 또 구글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데에서도 아틀라스 정말 5억 달러 정도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존에서 11억 달러면은 뭐 1조, 1조 2조, 1.3조, 1.3조 정도 물류 자동화에 특히 그죠 이 로봇 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해서 종로 2가 보낼 거, 종로 3가 보낼 거 얘들이 알아가지고 착착착착 그죠 솔팅한다 그래요. 그 솔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혼다도 굉장히 많이 아시모는 옛날에 그죠 만든 그 로봇인데. 아시모도 이제 후속 휴머로이드 로봇 개발에 2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고요. 네. 테슬라 뭐 옵티머스 프로젝트는 그게 뭐 매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애플도 지금 난립니다. 애플도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정도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너무나 많은 우리가 빅테크하고 그죠 경쟁을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네. 살아남아야 하나 네. 그래도 저걸 알면 그죠? 우리는 요 분야만 잘할 거야. 뭐 아니면 니치 마켓이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는 니치 마 로봇 그 시장에서는 니치 마켓이라고 해도 제대로만 우리가 잘 그 목표를 잡으면은 엄청난 규모의 시장이 잠재 시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또 다른 나라에서 개발 못하는 거. 그렇죠. 더군다나 이 로봇이라든가 AI는 중국 이 잘하고 있지만은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중간에서 그죠 네. 자, 역할을 찾아가지고 네. 잘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우리도 지처럼 빨리 그죠 움직이는 피부를 가진 여러 가지 로봇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네. 박영숙의 미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